자, 오늘은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five sentence patterns. There are five different sentence patterns in English. We call them 문장의 오형식.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어떤 그 영어 공부 방법인데, 뭐 나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배우는데, 또 모르면 답답하니까 I guess it's better for us to know these five different sentence patterns instead of ignoring it. 자, 그래서 핵심을 아까 처음부터 아까 좀 앞에 쪽 부분에 Part 1에서 얘기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그냥 독립적인 이 부분으로 와서, 그, 여기 이렇게 1, 2, 3, 4, 5, 다섯 가지 패턴을 내가 밑에 칠판에 딱 써놨어요. As you can see, 핵심이 무엇일까? What's the essence of these five sentence patterns? As you can see on the board, it's the verb. The verb that matters the most.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자, 핵심은 V라는 거. 주어도 아니고, 얘네도 아니야. 이거에 의해서, verb에 의해서 나머지 요소들이 결정나요. 이 동사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에 따라서 M이 오는지, 문장 요소 중에. It could be modifier. Or it could be complement, or it could be an object.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저거 할 거야, 너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파트 1에서 자동사, 타동사를 배웠거든. 그걸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다 여기에 써먹으려고 배운 거거든.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하고 2번. 공통점이 뭐야? 1번하고 2번은. 공통점이 목적어가 없다. 3, 4, 5번. 얘네들은, 얘네 이렇게 3명. 목적어가 있다. 우리 아까 파트 1에서 배웠잖아. 지난번 시간에 파트 1에서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3, 4, 5번이 타동사가 되는 거고. 1번, 2번은, 목적어가 M하고 C밖에 안 보이네. 동사 뒤에. 따라서 1번과 2번은 뭐가 된다? 자동사. Intransitive verb, whereas pattern number 3, 4, and 5 would become transitive verb. Do you understand me? Are you with me?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핵심은 뭐 간단해요, 사실은. 자동사, 타동사를 분간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우리 신경 써야 될 거는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자, 이제 주어. 일형식의 경우는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완전한 문장. 이두 개가 완전해. 완전한 문장. 특징이 얘네들은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2번은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 M이 와도 되지만 안 와도 돼. 주어 동사로 다 끝나요. Spring comes, money matters. 이렇게 주어 동사로 끝나. 그러니까 얘가 와도 돼, 안 와도 되고, I run really fast. 뭐 수식구가 와도 돼, 안 와도 되고. 그래서 얘네는 주어 동사로 완전히 알아서 잘살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 반면에 얘네들은 주어 동사만 갖고는 말할 수가 없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보호가 와야 돼, 보호가.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불완전하다. 자동사인데 완전히 못 살고 얘 없으면 못 사는 애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불완전 자동사, 보호가 따라오는 애들. I am happy. I'm a student. 이런 것들. 거기 있는 예문 보면은
예문을 좀 읽어주자면은 일형식에는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떠요 동쪽에서. 두 번째, John and Mary went out. 존과 메리가 외출했어요. 그다음에 there are books in the bookcase. 오, in the bookcase. There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유도부사. 아가 동사고 뭐야? Books. 이게 도치가 이제 문장의 어순이 도치됐다고 얘기를 하죠. So there are books in the bookcase, as you can see. 자, 이 형식. 이 형식은 이제 보가 온가 보. 그래서 보는 이 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은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나 명사. 형용사나 명사가 오니까 당연히 뭐랄까 동사 뒤에 뭐가 오는지만 잘 보면은 쉽게 해결이 되겠죠.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문을 보면은 자 아 예문을 보기 전에 그 이 형식은 크게 이런 저 패턴대로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그룹은 비동사 그룹. 보통 상태나 계속 인상을 나타내주는 사. 그 다음에 become 동사가 있어요. become 동사. become 동사. 얘네들은 변화를 나타내죠. 변화. 변화. 세 번째는 감각 동사가 있어요. 감각. 크게 이 세 그 동사 패턴들이 있는데, 이 세 패턴들을, 해당되는 동사를 보면, 비동사는 이제 비동사. keep 동사. 뭐 remain, continue, appear, seem 이런 애들이 뭐 같은 무리로 봐도 되고 become 동사는 become, get, grown, turn, prove, go, come, run 이런 애들이 이제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어떤 상태이다 상태를 나타내주고 become 동사는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를 되는 거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감각 동사는 우리 오감, 뭐 촉각, 뭐 후각, 시각, 청각, 미각 이 다섯 가지. Five different senses. There are five different senses in our body. You can hear, you can see, you can touch, or you can feel, or you can smell, you can smell, you can taste.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그래서 크게 이 형식의 이 동사를, 이 형식의 동사로는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 종류들, 또는 become 동사 종류들, become 동사 그룹, 또 하나는 이제 그 감각 동사 그룹,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자, 그럼 예문 한번 읽어볼게. 예문도. Okay, John. My name is John. So, John was a stockbroker. I was a stockbroker. 예전에 내가 증권 브로커였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뭐가 됐어요? 영어 선생님이. So John became an English teacher. I became an English teacher. 자, 세 번째. 선생님 부인이 이제 Mary야, Mary. Mary's food always tastes excellent. 메리의 음식은 항상 맛이 정말 뛰어나다. 자, 이제 3형식으로 갑니다. 3형식은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 보이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야. 어떤 명사나 명사 비슷한 애들. 대명사도 돼. 대명사도. 자, 예외적인 경우는 주어가 이런 행동을 얘한테 가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얘한테 가하는 거야. So I touch this. 나는 만지는 행위를 얘한테 하는 거. I eat an apple. 내가 먹는 행위를 이 애플한테 하는 거야. 내가 먹는 행위.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이 동사, 이 행위를, 이 동사의 어떤 이 행위나 뭐 행위든 생각이든 이거를 이것한테 하는 거야. 간단하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자동사로 착각, 아, 주어가 목적어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 얘가 같을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떤 행위를 얘한테 하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제기 대명사라고, 자기 자신한테. 내가 나 자신한테 뭘 할 수가 있거든. I 뭐 hit myself, I punch myself 뭐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나 자신한테 punch 가격을 하는 거야. Wow, that, wow, that really, really, that's something. That is really something. 자, 제기 대명사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의,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같지가 않아. 안나의 정상이지. 제기 대명사만 이제 얘랑 얘가 같고 나머지의 경우는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이 있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자, 뭐가 있을까? 우리 answer, approach, discuss, enter, leave, marry, mention, reach, resemble. 이런 것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please answer the phone. 대답하다. 그런데 answer to the phone. 전화 to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결혼도 I married her 그러면 되는데 I married with her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아. No, that's not the case. 자, approach 접근하다. I approached 뭐 to the church 이게 아니라 I approached the church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 John always writes his diary. All his fans love him. He believed that the team could beat the opponent. 자, 이제 사형식을 합니다. 사형식.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 목적어 두 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자, SVOO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 뭐 John buys her a gift. 목적어 두 개 보이지? 제기대명사 일 때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면은 목적어가 이제 얘가 이렇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제기대명사랑 같을 수 있지. 그런 경우 아니면은 다 이제 다른 것이다 생각하고 간접 목적어 앞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투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 게 좀 달라져. 이 전치사를 바꿔주면은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I buy him a cell phone. 나는 그에게 셀폰을 사줍니다.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전치사만 좀 바꿔주면 돼, 위치만. 그러니까 얘에게 뭐 사람에게 뭐뭐를 show me your money. Show me your money. I give you a telephone number. 그런데 여기를 전치사로 바꿔주면 I give a telephone number to him. 이러면 to 이하가 전치사 전명부가 되면 부사가 돼. 또는 형용사. 여기서 이제 부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부사 이하, 그 부사구는 M이야. 그래서 여기 O가 아니야. M이 돼버려. 그래서 SVO 3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려면 전치사, 전명구로 이 맨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오게 하고 사람은 뭐 to him, for him, of him 이렇게 사람 부분을 뒤로 해서 전명구로 바꿔주면 4가 3이 됩니다. 오케이? 자, 대표적인 동사들은 그 우리 책에 있는 대로 to, give, lend, offer, pay, sell, send, show, teach, tell, write. For는 build, buy, choose, cook, do, find, get, make, of, ask, and inquire. 간혹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들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의 동사들 좀 주의해야 돼. tell, notify, remind, assure, offer, convince, warn, advise. So you can say something like this.
He told me that it was impossible. We notified him that coronavirus is pretty serious. 이런 식으로. Simple as that.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5형식. 자, 우리 5형식은 SVO 다음에 뭐가? 목적 보호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자, 이 SVOC가 와서 마치 이 OC 부분이 여기가 주술 관계처럼 보여요. 주술. 주술은 뭐 무슨 뭐 마술을 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와 술어 관계.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행한다. 얘가 이걸 한다. 얘가 이걸 당한다. 주어와 수로 관계처럼 목적어가 C 하는 목적어가 C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명사가 목적보호일 때 보호는 항상 목적어랑 동일하고 형용사가 목적보호일 때는 보호가 항상 목적어를 수식을 해요. 그걸 좀 기억을 하면 되고 제기대명사가 목적어를 쓰일 때를 제외하고는 주어와 목적어는 항상 다르다는 사실. 주요 동사로는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를 갖는 5형식 동사 명사 appoint, call, elect, name 형용사는 find, keep, make 이런 애들. 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We appointed Mr. Moon Jae-in, our president. They found the door closed. 문이 닫힌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거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오죠. 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 to 부정사. 아, 잠깐만. to 부정사. 대표적인 동사가 advise, allow, ask, cause, encourage, expect. Force, get, tell, want, wish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to를 취해. I told you to study hard. I want you to remember these. 선생님 자주 말하는 거야. I'm telling you to focus on your goal. 너의 목표에 좀 집중해라. 또 뭐 force 강요하다. They forced us to abide the law.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했다. 그들의 법을 준수하라. Okay. They wish us to blah blah blah. The teacher advised us to finish 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원형 동사를 취하는 애들이 있어. 원형. 자, 원형은 뭐냐면 to가 없고 그냥 동사 원형 모습이 나온 거야. 예를 들면 I make you study.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시키잖아 지금. My mom made us go home. 집에 가라고 우리를 시켰어요. My teacher made us finish our homework. to가 안 오지. 이런 것도 있고 have도 있어. They had me run five laps in the track. 다섯 바퀴 뛰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They let me go. Let me go. 그거 원형이 없잖아. Help도 준사역이야. We help you to study. We help you to study. To가 오기도 하지만, 안 오기도 해. We help you study. 이렇게 해도 돼. 네가 공부하는 걸 도와준다. We saw him walk along the street. 자, 이런 식으로 지각동사도 알잖아. 지각동사. 지각동사도 여기에 또 원형 써요. I heard him sing. They saw me run.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형을 취하는 애들. 자, 여기 보면 엑서사이즈는 자, 1번 문장 형식 A는 we go to the park to take a walk. 1형식이지, 1형식. 동사 go. B는 몇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자, 동사는 came이지. C는 sound. 이 형식 뒤에 형용사 오잖아. D, tired and hungry. 뭐가 와? 형용사. 이 형식, 이 형식. The Han River flows into the silver. 아, flow 흐르다. 전명구 오네. Into the yellow sea. 전명구. 몇 형식? 일형식. Uncle John. 헤드 동사 뒤에 목적 오네. 근데 또 뭐가 또 와. 원형이 뭐 와. 아, 오형식. 오형식. You know? Five. Sentence pattern five. 그 다음에 Your story sounds so weird and gross. 네 이야기가 정말 엽기적이고 기이하다. 형용사 오네. 이 형식. 자, H. I gave my kid special gift. 목적어 두개 오죠? 목적어 두 개. 그럼 몇 형식? 4형식. 자, 그다음 he believes that. 대절 오네. 주어 동사 that 이하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There was a horrible 유도부사 there. 몇 형식? 1형식. Yes. All the students loves him. Okay. as 이하 전명구 3형식이네. 주어동 사복적어 3. Maria is going to cook. Be going to cook. 이거 동사 부분. Special soup. 목적어 3형식. 3형식. 오케이. 자, Stella makes her mom. 엄마에게 뭐뭐를. 아하. 목적어. 목적어. 4형식. Stella M 4형식. They're going to teach them math and science. Okay. Teach. Be going to teach. 동사. 그 다음 뭐가 와?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두개 오네. 4형식입니다. 자, they elected Obama, the president of the USA. 자,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또 보호가. 그러니까, SVOC, 5형식.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I saw my students reading.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걸 봤어. 이것도 5형식이네, 5형식.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있는데, 이거는, 정답지가, 답지가 맨 뒤에 있어요. 답지를 보면서, 그거는, 정답을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쭉 봐주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유튜버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문법 3강, 문장의 오형식, 파트 2, 3강 파트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on probably a unit 4. 4강에서 봅시다. Bye bye.